반가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다리가 너무 춥다며 좀 따뜻해 보이는 바지들을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쇼핑했던 것들이 이렇게 다 도착을 했어요. 자라 5개, H&M 6개, A세컨즈 6개. 스피드 있게 뜯어보도록 할게요. H&M부터 먼저 뜯어볼게요. 첫 번째 팬츠는 H&M 캐시미어 100으로 되어 있는 팬츠였어요. 저거 니트 팬츠고 컬러는 그레이가 없어서 제가 구매했던 베이지. 사이즈도 사이즈가 없어서 M 사이즈 구매했어요. 외관 부드럽고 안으로 이렇게 했을 때도 따뜻하고 부드러운데 그 캐시미어 자체가 워낙 곱잖아요. 얘도 되게 곱고 이런 거를 바지로 입었을 때는 우리 힙이나 무릎 부분들 얼만큼 버텨낼지 좀 그게 걱정이긴 한데 원단 이렇게 탄성 같은 거 보면 그래도 힘이 좀 있는 편이긴 하죠. 이게 너무 막 이렇게 팍 늘어나면 진짜 일회용일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고 라벨을 H&M 라벨 밑에 캐시미어 라벨 이렇게 안에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게 여기 차라리 밴드 부분에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밑에 시보리 부분은 따로 시보리를 단 게 아니고 니트 이렇게 연결해서 직기해서 짜져 있는 상태이고 착용감은 굉장히 좋다. 좋고 부드럽고 가볍고 여러분 이게 M 사이즈였잖아요. 이 정도까지 커요. S 사이즈 정도면 훨씬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여러분 제가 요 정도 했을 때도 어쨌든 이거는 너무 곱기 때문에 옷이 안 늘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캐시미어를 바지로 입기는 쉽지 않겠다. 혼방류에서 찾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 느낌? 무봉제선 팬티 입었는데 힙 라인이나 이런 거는 드러나는 거 없는데 바지가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왜 다리 라인들이 이렇게 되게 적나라하게 잘 보이죠? 포켓은 하나도 없어요. 뒤에도 앞에도 아무것도 없음. 그 H&M에서 그 우분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턱 잡혀 있는 와이드 팬츠 구매했었었는데 그거 한번 뜯어볼게요. 울인데 겨울 울인지 여름 울인지 화면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촉감을 만지자마자 바로 실패했단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쿨울이야 쿨울 여름울. 자라나 H&M에서 요즘에는 여러분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설명이 국내 쇼핑몰처럼 조금은 더 자세히 나와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실패! 이것도 니트 조거 팬츠였는데 컬러 그레이 컬러고 올이 조금 들어있는 혼방류였을 거예요. 얘는 좀 단단해 보인다. 그리고 굉장히 두꺼워 보여요. S 사이즈 폴리 64 아크릴 35 6 일단 피팅선의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뒷모습인데 뒷중심선 봉제가 너무 삐뚤삐뚤삐뚤하다 그죠? 일단 두께감이 두껍고 핏도 S 사이즈 저한테 딱 좋은 것 같고 무릎이 나오긴 나오겠지만 너무 늘어지고 밀도가 빠지고 이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피부에 대한 터치감이 별로 산뜻하진 않아요. 따뜻은 한데 부드럽진 않아요. 전혀 앞에든 뒤든 포켓 아무것도 없어요. 밑에 이렇게 시보리 부분 이런 부분들은 참 예쁘게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저의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필링 좀 잘 일어날 것 같은 터치예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 좀 그런 느낌 왔어. 니트 팬츠만 보면 재미없으니까 A세컨즈에서 산 우분 팬츠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A세컨즈가 뭔가 그냥 입을만한 게 많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델 핏 보니까 기장이 다 너무 짤막짤막했어서 그게 좀 걱정인데 이 코듀로이 스카이 블루 컬러? 요거 좀 궁금했어. 요거부터 입어볼게요. 일단 여러분 외관에서 만져지는 터치감 부드럽고 좋고 궁금한 건 속 안이죠? 장난 아니에요. 아 얘는 아예 본딩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플리스 본딩. 핏만 예쁘면 기장 짧아도 입으련다. M 사이즈 구매했어요. 일단 여러분 바지는 너무 따뜻한데 이 아쉬운 기장은 그냥 가야 되는 거죠. M 사이즈 기준으로 전체적으로는 좀 여유가 많이 있는데 S 사이즈 있었으면 더 내려 입지도 못하잖아요. 좀 내려서 요 정도 기장까지. 세미 와이드 일자 핏으로 똑 떨어지는 거. 이거는 여러분 조금 아담한 분들한테 너무 좋은 팬츠.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지금 안에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데. 추천! 그다음 아마 A세컨즈에서 제가 슬랙스 샀던 것 같은데 블랙 슬랙스고 스트레이트 핏 그리고 사이즈는 제가 M 사이즈 구매했고 손 안에 넣었을 때 안에 이거 플리스 보이죠? 본딩 돼 있어서 이거 따뜻함은 확보돼 있고 핏만 예쁘면 얘는 뭐 겉은 만졌을 때 좀 찬 느낌 있어요. 겉감은 TR스판이고 플리스는 폴리로 되어 있고 일단 한마디로 저는 합격!
제가 아마 S사이즈가 없었나 왜 M을 구매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좀 크긴 커요. 보통 5위 분들들은 무조건 S에서 X스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핏은 여러분 지금 제가 스팀을 안 해서 좀 구김이 가 있긴 한데 기장감은 제가 허리에 딱 맞췄을 때 조금 짧은 듯한 스트레이트. 따뜻한 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핏으로 봤을 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 다음 청바지 하나 볼게요. 이것도 스트레이트 핏이고 이것도 사이즈 70 샀어요. M 사이즈 구매했어요. 컬러는 한 중청 정도 되고 컬러감은 예뻐요. 근데 딱 봐도 딱 짧은 느낌 다가왔죠. 일단 여러분 겉은 그냥 완전 데님이고 속 안에 손을 넣긴 넣었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진짜 많이 긁힌 것처럼 보이네. 실제로 지금 그렇진 않거든요. 터치로 만졌을 때는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너무 덜 긁혀서 좀 아쉬운 느낌? 그냥 크랍으로 커팅된 기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얘는 여러분 M 사이즈 구매했는데 M 사이즈 구매 안 하면 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엉덩이 둘레가 90 정도 되거든요. 89에서 90 되는데 만약에 골반 이런 부분이 이 바지를 선택 안 했다면 S 사이즈는 죄였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저는 핏이나 뭐 컬러는 마음에 드는데 일단 따뜻한 느낌을 위해서 입는 바지로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치감은 완전 찬 느낌은 아닌데 보온성 바지로는 별로인 듯. 또 자라 것도 같이 섞어서 이 자라 택배가 도착은 했다 되는데 집에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옛날 집에 가 있었어. 멍청이. 뭔지 모르겠지만 따뜻한 기운 물씬. 완전 보기만 해도 포근해지는데요. 웬일이야. 이거는 너무 따뜻해 보이는데 근데 문제 헤어감이 막 있거든요. 이거는 좀 까슬까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폴리 55에 아크릴 22에 나일론 11, 울 8, 엘라스틴 4. 안 따뜻할 수는 없기는 없겠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게 지금 폴리 함량 높고 아크릴 함량 높잖아요. 이것도 필링이 당연히 잘 생기는 소재이긴 한데 지금 겉에서 보면 소재 자체의 컬러 믹스가 어마어마하죠. 외관도 이미 약간 헤어감들이 막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얘들은 필링이 좀 생겨도 티가 잘 안 날 것 같은 느낌? M 사이즈고 따로 그 스트링은 없어요. 그냥 제 사이즈에 맞게 했었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생각보다 까슬거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저는 뭐 핏이나 이런 거 다 괜찮지 않아요? 예뻐 보이는데? 이게 원단이 제법 두껍다 보니 여러분 몸이 두툼해 보이는 건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여기 지금 밴딩도 굉장히 두꺼워서 그래서 이거 드러나게 입으면 왠지 손해고 뚱뚱해 보일 것 같아. 우리 그냥 이렇게 니트나 스웨트셔츠나 이런 걸로 이렇게 이 부분을 가려주고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정도는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딴 거 보고 대체 없으면 너로 가자. 자라에서 속 안이 어떻든 저떻든 그냥 외관이 코듀로이 예뻐서 컬러가 샀던 바지가 있었어요. 좀 어두운 도네이 보라 컬러이고 속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끝도 없이 차갑다. 완전 차가운 터치예요. 겉면 또 코듀로이가 아닌 것보다는 따뜻해요. 왜냐면 겉에도 이 여기에 근처에 공기들이 머물고 있으니까 36 사이즈를 구매했고 59,000원. 이거 입으려면 여러분 안에 히트 네이 있잖아요. 필수겠는데. 여러분 36 사이즈인데 이거 좀 바지 크게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혹시 의사 있으신 분들은 이거 바지 좀 크게 나왔다는 거 아시고 근데 지금 좀 크기 때문에 바지가 이만큼 내려오고 와이드인데 진짜 완전 왕 와이드다. 그쵸? 왕 와이드. 저는 안 할래요. 너무 커. 이게 손을 넣었을 때는 굉장히 차가웠거든요. 막상 착용해보니까 워낙 바지 통이 있고 생각보다는 덜 춥겠다는 느낌은 있어요. 이거는 사이즈 맞았다면 아마 제가 입었을 것 같아요. 그 H&M 캐시미어 블렌드 되어 있는 조거 팬츠 볼게요. 캐시미어 100으로 되어 있는 바지보다는 좀 견고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 얘가 낫네. 면이 90이고 캐시미어 10%예요. 코튼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그래 그 바지구나. 촉감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코튼 니트 있잖아요. 그 느낌이 거의 지배적인데 거기서 살짝 부드럽다 요 정도인데 얘는 너무 호메어스러운데 이딴 처리를 그냥 요렇게 해놨거든요. 그냥 니트 짓기에서 니트 그냥 끝에 마무리하는 이 느낌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어떨지 한번 입어봐야 알 것 같아요. M 사이즈 구매했는데 일단 커 보여요. 뒷 중심인데 여기 밖에 이렇게 많이 보이죠? 안에 요 라벨인데 이것들 위치가 조금 다 뜯어야 되겠다. 혹시라도 입게 되면
너무너무 큰데? 입었을 때 착용감 굉장히 쾌적해요. 이거 XS 있으면 얘 사고 싶다. 이게 만졌을 때보다 입었을 때 훨씬 나은 느낌인데? 이렇게 포켓이 있는 게 마음에 들어요. 집에서 느낌 좋은 바지 입고 있다 그런 느낌? 가격이 69,900원인데 코튼이 대부분이어서 만졌을 때는 별로 안 따뜻하겠다 그렇게 지배적이었는데 막상 다리에 그 속 안에 부딪히는 느낌들은 굉장히 쾌적하고 좋아요. 아 이런 게 캐시미어의 힘이구나. 에이세컨즈에서 웜업진 블랙 밑단 커팅 부츠컷 스판 기모 데님을 구매했었는데 뭔가 좀 다른 느낌으로 입고 싶어 하면서 라지를 구매했어요. 여러분 만지면서 이미 안에가 폭신폭신하게 따뜻따뜻한 느낌이 드는데 밑단 커팅이었잖아요. 플리스 느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 있냐면 나 내 거 다 뜯어져 있는데 보이세요? 막 지금 댓글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멘트는 아무도 없고 원래 이런가 봐요. 그렇지만 좀 아쉬운 부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커팅돼 있는 모양 보세요. 삐뚤빼뚤 삐뚤빼뚤. 이건가 보다 본딩을 한 게 아니라 안에 기모랑 겉감을 옆선에서만 같이 박아서 여기도 지금 떠 있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 딱 붙는 것보다 또 떠 있으니까 공기층이 좀 더 생기니까 더 따뜻할 수는 있긴 있겠다. 이거 지금 제가 라지 사이즈 샀는데 허벅지 부분 있잖아요. 거의 타이트하죠. 신축성이 이렇게 좋은 바지긴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여유가 있긴 하지만 좀 루즈한 부츠컷 그거를 생각하고 라지 샀는데 아니었네요. 이 바지 여러분 기모가 안에 따로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그런지 사이즈 무조건 업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어설프게 남아요. 이렇게 알 보이죠? 이런 거. 1세컨즈 바지가 지금 좀 성적이 좋으네요. 자라 조거 니트 팬츠를 구매했는데 사이즈는 M 사이즈 가격은 59,000원이었어요. 뭐 인정 사정 없이 두꺼 아크릴 42, 나일론 33, 비스코스 11, 폴리 6, 울 5, 엘라스틴 3. 터치감은 딱 만졌을 때 따뜻하고 그리고 안으로 손 넣었을 때도 표면에 피부 닿는 부분이 터치감이 부드러운 편이에요. 일단 시보리에서 여기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예쁜 느낌인데 완전 예뻐요. 지금 제가 입은 니트 조거 중에 저는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S사 썼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 느낌인데 바지 통이 그 굉장히 여유 있게 나왔기 때문에 정 사이즈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핏이나 이런 것들을 뭔가 좀 날씬하게 잘 뺀 듯한 느낌?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입고 필링은 이것도 잘 생기겠죠? 아크릴이 많으니까 두껍고 따뜻해. 얘 괜찮다. 에이세컨즈의 그레이 팬츠예요. 일단 여러분 딱 첫눈에 기장? 너무 짧다. 아까 그 데님 청바지 있잖아요. 그거 느낌인데 제가 체감으로 느꼈을 때는 얘는 조금 더 많이 긁혀서 조금 더 따뜻한 터치감이 좀 있어요. 아닌 것보단 낫지만 뭐 너무 따뜻한 이건 그런 건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바지가 짧아 보여서 바지를 충분히 내려서 한 칸에서 두 칸 정도는 접어보려고 라지 사이즈 샀던 기억이 방금 났어. 입어보겠어. 아 여러분 어떡하면 좋아요. 이거 라지인데 나한테 그렇게 크지도 않아. 다른 거 M 사이즈 느낌 정도 되는 것 같고 지금 제가 이렇게 탁 앉았을 때 저희 다리 전체가 이 바지 안이랑 만나잖아요. 거의 안 따뜻한 것 같아요. 접어 입고 싶어서 샀으니까 접어볼게요. 너무 다리 휘어 보이나요? 어떻게 보이나요? 따뜻하지가 않아서 문제다. H&M의 니트 팬츠인데 캐시미어 블렌드 되어 있던 팬츠고 이것도 사고 싶은데 전 사이즈가 품절이고 라지 하나 남아서 한번 사봤던 그 바지네요. 이건 앞에 스트링도 없거든요. 바지 허리 둘레 보세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둘레는 아니네요. 겉, 속 다 따뜻하고 좀 얇아요. 니트 바지들은 좀 톡톡해야 되는데 그쵸? 119,000원이거든요? 울 50에 캐시미어 50이에요. 그러니까 캐백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질길 수는 있는데 이거는 블랙 팬티나 스킨 팬티 아니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내리는 순간 완전 쑥 내려가게 생겼어요. 속옷 다 보이게. 다이어트 전후 할 때 이거 써야 되겠다. 저는 아마 스몰이나 X스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하고 핏 이렇게 바지 핏 이렇게 떨어지면 이거 괜찮을 것 같아. 따뜻하고. 제가 여러분 소재 얘기 잠깐 해드리면 오늘 또 그런 댓글을 받았는데 울 100으로 되어 있으면 필링이 잘 생겨서 혼방을 사는 게 나을까요? 코트 누가 그런 질문 하셨는데 뭐 이건 지금 니트라서 조금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울이나 동물의 털들 있잖아요. 그런 동물의 털들은 왜 필링이
잘생긴다는 말이 나타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천연 섬유들은 흡습성이 좋아요. 습기를 머금고 있는 정도거든요. 필링이란 거는 섬유인 먼지와 겉에 있는 먼지들이 같이 표면에 뭉쳐 있는 거잖아요. 수분감이 적을수록 먼지가 더 잘 붙거든요. 예를 들면 폴리, 아크릴, 먼지 잔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폴리랑 우리랑 혼방된 것보다는 동물의 털로만 되어 있는 섬유들이 필링이 더 잘 생긴다는 거는 마케팅 상술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혼방을 사용했다 이런 말들 요즘에 많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이 타이밍이 들어갈 말인지는 모르겠네. 자라에서 골지 이렇게 막 두껍게 이렇게 간격 넓었던 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거 일단 외관이 예뻐서 샀는데 이게 코듀로이라기보다는 이 위에 파일직이 진짜 짧게 잘라놓은 보아 털 있잖아요. 털 같은 게 거의 붙어있는 것 같아요. 속 안으로 들어갔더니 엄청 차가워요. 코듀로이 팬츠를 왜 속 안까지 이렇게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되나? 36 사이즈 구매했는데 코튼 100이고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따뜻하지 않지만 나 이거 약간 소장갑. 보라색 컬러 코듀로이 팬츠는 같은 36 사이즈인데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얘는 거의 맞는 듯하고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초로름 떨어지는 게 예쁜데요. 그냥 입어야 되겠다. 이거 H&M 팬츠이고 이것도 캐시미어 블렌드 조거 팬츠. 가격 69,900원에 M 사이즈였어요. 사이즈가 굉장히 크긴 크다. 얘는 포켓 이렇게 있고 이거 그냥 디자인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게 여기 안에 보니까 박아뒀네요. 손 안으로 넣었을 때는 그렇게 따뜻한 느낌의 촉감은 아니에요. 코튼 90에 캐시미어 10 그 원단인가 봐요. 오! 다리 들어가는 느낌 자체가 좋아. 컬러가 너무 일단 예쁘고 M 사이즈 기준으로 핏은 좀 아쉬운데 S면 더 예뻤을 것 같고 울 함량 높은 거랑 캐시미어 100 이런 것만큼 코튼 90에 캐시미어 10인데도 뭔가 착용했을 때 느낌은 이게 굉장히 좋아요. 아까도 제가 이 혼용률에서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따뜻하면서 쾌적해요. 지금 니트 조거를 많이 사고 보니까 무릎이나 뭐 힙 튀어나온 정도를 지금 파악할 순 없잖아요. 그게 좀 아쉽긴 아쉽다. 이게 첫 느낌만으로만 말할 수 있으니까 스트링으로 좋아서 고정하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런 부분 보기 싫어. 스트링이 있다고 해도 자기 사이즈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품 없는 거는 사이즈 크게 사고 했는데 그걸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에이세컨즈에서 코듀로이 팬츠인데 크림 컬러예요. 지금 좀 밝게 나오는데 진한 바닐라 느낌? 그런 컬러이고 사이즈 이것도 M 사이즈 구매했고 바지 기장이 너무 짧은 것보다는 조금 더 긴 느낌인데 본딩이야. 얘 괜찮다. 여러분 이 바지 진짜 완전 괜찮다. 이거 안 짧아요. 어쩐지 아까 봤을 때도 안 짧았는데 오늘 전체 바지 중에서 나 이거 추천할래. 일단 바지 기장이 키 큰 분들 괜찮아요. 저 허리에 맞춰서 입었을 때 복숭아뼈 딱 위까지 그냥 딱 이 정도까지 와요. 너무 좋다 이거. 사이즈는 골반 있으신 분들은 하나 업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M 사이즈인데 딴 거 S 사이즈 정도 되는 느낌. 겉에 코듀로이 때문에 겉에 터치도 따뜻하고 속 안까지 따뜻하고 핏 좋고 기장 좋고 가격 49,900원 다 좋고 진짜 마지막으로 남은 바지가 자라 팬츠인데 이게 아마 메리노 울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울이 71% 나일론 20에 야크 섬유 9. 그래서 이게 총 울성으로만 80%였던 거예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얇아요. 제일 얇아. 겉에 터치는 따뜻한 터치고 속 안 터치는 부드럽긴 한데 좀 차가운 느낌의 터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진짜 바지 입어봐야 한다. 핏도 좀 예쁘고 어떻게 이러지? 손으로 만졌을 때는 별로 따뜻할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인데 이거 실제로 착용하니까 따뜻해요. 여러분 얘는 핏이 그냥 거의 이렇게 좀 새초롬하게 떨어지죠? 역시 메리노 따뜻하다. 메리노 80이었는데 굉장히 따뜻해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어요? 오늘 제가 다양한 선택권을 위해서 17개 정도를 구매를 해서 다 입어봤는데 확실히 본딩 돼 있는 것들은 진짜 따뜻하다. 그리고 니트 바지들 아쉬운 점이 지금 느낌으로 따뜻하다 핏 정도는 말할 수 있지만 무릎이 얼마나 나오는지 힙은 얼만큼 좀 늘어날지에 대한 부분들의 리뷰는 지금 당장 할 수 없어서 적극적으로 추천 아니다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가볼게요. 안녕. 뿅.
Everything's crumbling.